안녕하세요. 선이 옥수선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3분의 1을 걷어내고 이렇게 그럼을 이렇게 넣어주고 요 속에다가 이렇게 파고 요 속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깻묵그럼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몇 군데를.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촉촉히 줘놨어요. 한 달 전에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할 때는 이게 촉촉해야지만 꽃이 이제 피니까 화분이 이렇게 촉촉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0년 넘다 보니까 대가 이렇게 굵어요. 여기 이런 건 완전히 나무가 되었어요. 나무가. 이거 몇 포기 심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커서 나무가 되어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나무예요. 나무. 이거는 진짜 얘가 제일 굵은데 이게 나무가 됐어요. 얘가 호야 나무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럼을 줘놔서 작년 같으면 호야꽃이 지금 폈는데 아직까지 피지는 않고 이제 피려고 봉우리가 이렇게 생겨서 열송이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봉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가 원래 처음 피는 꽃인데 얘가 제일 먼저 지금 많이 나왔어요. 호야도 꽃대들이 성질 급한 애들이 먼저 피려고 이렇게 나오고 얘는 언제 필지 모르겠어요. 얘네들 다 피고 난 후에 필는지. 호야는 꽃이 필 때 좀 뜸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꽃도 좀 오래가. 꽃이 피기 전에 물을 줄 때 영양제를 제가 조금씩 타서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을 주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주느냐 하면 그냥 주면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서 이렇게 통에다 제가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게 이렇게 주면 물이 좀 잘 스며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한 바가지씩 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좀 주면 밑에까지 흙이 촉촉하니 물이 잘 스며들어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 줄 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호야꽃 피기 전에 분갈이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 물 영양제도 줬으니까 이제 아름다운 호야꽃이 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호야 꽃들이 이렇게 열송이가 이제 한꺼번에 피면 멋진 장관을 연출하겠지요. 선이 오수선으로 호야 꽃 구경 오세요. 호야 꽃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